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이카루스 M은 녹스에서 5.1 버전, 안드로이드 5.1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카루스 M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행이 됩니다. 일단 실행은 되는데 캐릭터 생성을 할 때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잖아요. 거기까지만 돼요. 이게 채팅을 치면 CBT 2일차 때, 두 번째 CBT 때도 애플레이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거기까지만 실행이 되고 실행이 안 됐던 부분 다들 기억나시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방법론적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일단 접속을 하시고 그리고 캐릭터를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PC로 애플레이를 실행했을 때 캐릭이 생성된 것을 클릭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캐릭터를 이제 또 길드 창설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길드 명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애플레이에서 실행을 할 경우 튕깁니다. 튕기는 것보다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부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길드 창설을 하시고 나서 애플레이로 다시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또 실행이 됩니다. 그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카루스 M 키 세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키 세팅은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귀엽게 생긴 키보드 모양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향키를 일단 설정을 하시려면 요거를 여기다 드래그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되게 쉽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스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갖다 대시면 여기 뭐 Z, 여기는 X, 여기는 C, 여기는 V, 여기는 스페이스바, 여기는 뭐 느낌표, 자, 여기는 2번, 1번, 그리고 여기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번을 누르게 되면 대화를 하죠. 그럼 여기도 스킵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스킵을 넣으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여기다 대고 여기는 2번이라고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 2번 누르면 스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 확인도 솔직히 누르기 싫잖아. 그러면 여기다도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여기는 3번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자 3번 자 그럼 여기 스킵이라고 하나 더 나오죠. 그럼 여기는 4번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4번 누르고 자 이거 누르면 자 키 세팅이 전부 다 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를 계속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우리 여러분들 키 세팅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